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날성 한국어로 뉴스입니다. 정부부터는 최근 회의에서 거시 경쟁 안정, 인플레이션 통제, 성장 촉진 및 현재의 경기 균형 보장에 대한 주요 과제과 해결책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상임위는 산업무역부가 국가관리 역할을 잘 수행하고 생산과 소비에 중요한 전력근 확보할 계획이 있는 것은 요청했습니다. 지도력 집중 기업에서 국가자본관리위원회와 합력하여 중앙에서 부풀어 50kV 송전 사업을 전개할 것은 지시했습니다. 국가전기시스템조정센터는 산업부로 이전하는 절차를 2023년 6월에 신속하게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베트남 석유그룹과 베트남 전력그룹에 집중하여 2023년 6월에 전력 부족을 해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어제 롱칸시에서 열린 동날성 OCOP 제품 및 과일 경축 추익하는 동날성 농업 및 농촌 개발부와 합력하여 2023년 농산물 시장 활성화 모약 촉진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기업시설 협동조합 병영은 무역촉진정책은 시행하게 되고 재배지역번호, 보장시설번호를 설치하는 것은 안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인비행장치에 의한 농업생산관리 모형 소개했습니다. 기업협동조합 병영 등은 수주료 농산물의 연계 대형마트, 도매시장 도입, 이미지 밀프랜드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은 논의했습니다. 이 타이터는 기술 투자 관리 및 컨설팅 회사인 모멘텀스 워크는 싱가포르의 동남아 전자 성계라 보고서에 방금 발표되었습니다. 이중 90억 달러는 베트남에서 가장 큰 다섯 개의 다중 산업 전체 성계라의 플랫폼을 통한 총 거제 가치입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쇼피, 라자다, 치키, 치토숍 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큰 다섯 개의 다중산업 전자 상거래 플랫폼은 쇼피, 라자다, 치키, 티톡 그리고 샌더. 지난해 쇼피의 시장 점유율은 63%로 2위는 플랫폼인 라자다보다 2.7배나 높았습니다. 또한 생생임에도 불구하고 쇼트 비디오 소셜 네트워킹 애플리케이션 틱톡의 전자 상거래 기능한 틱톡 숍은 샌더보다 높은 4%의 시장 점유율은 기록했습니다. 쇼피와 라자다의 우세는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유사합니다. 쇼피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등 6개 시장 모두에서 시장 점유율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제 푸틴 대통령은 이프라이카 평화센터를 회담했습니다. 회의는 우크라이나에서의 분쟁을 축소시키 회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폴로디미르 첼레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접견한 후 남아프리카 공화국, 차피아, 코모로스, 비민주적 공고, 이집트, 세네갈, 우간다의 지도자 등 구성된 아프리카 평화사절단은 트베테르 푸르크로 파견되었습니다. 대표단은 푸틴 대통령을 만나 자리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긴장 고조 완화를 위해 시폴츠 평화 계획에 합의하고 협상원 동회 갈등을 끝낸 것은 촉구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공정한 원칙에 입각해 평화를 구축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과 열린 협상을 하고 싶다고 답변했습니다. 어제 이브라힘 러시아 이란 대통령은 사우디아프레의 외무 장관에게 이란은 미슬림 국가들과 관계 확대에는 아무런 전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교 정상회의과 관계 강화로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이 있는 두 나라가 협력하게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 정부 간의 대화와 공동 노력으로 앞으로 훌륭한 이웃나라로서 친선 관계와 양국의 구익에 도움이 되는 협력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26년 사우디가 이란에 반대해도 시아파 유럽 성직자의 사항을 집행한 사건은 계기로 양국의 외교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동날성 뉴스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